2차 온라인 계약 첫날인 오늘 또다시 접속 장애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초중고등학생 4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서버에 오류가 생긴 건데요. 사흘 후면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전 학년이 온라인 계약에 합류할 텐데 큰 걱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초등학교 5학년 이우빈 양은 안절부절입니다. 온라인 계약에 맞춰 아침 일찍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벌써 2시간째 수업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8시부터 9시까지 여기 접속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로딩이 계속돼가지고 10시까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출석은커녕 오늘까지 풀어야 할 과제마저 하지 못할까 봐 초조함만 뿐입니다. 계속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애들이 하는 거를 나만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좀 화나기도 해요. 잘 될까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 먹통이 된 원격 수업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전에 계속 다른 건 못하고 그거 출석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들락날락 들락날락 계속 그거 체크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보겠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교시 원격 수업에 접속하지 못한 학생이 9명.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한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한 2, 3주 내에 던져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업 자료를 또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저작권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런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사흘 뒤면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전 학년이 온라인 계약에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초등생의 경우 2학습터를 중고생은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접속을 분산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